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 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의 문제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중시한다는 정의원의 윤미향. 그런데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면 기억력 감퇴 때문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인지 박원석 부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 기억으로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거짓말 아니면은 기억상실에 가까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기억연대와 이사장이었던 이 윤미향을 둘러싼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앞서 회계 부정 의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정대협,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윤미향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윤미향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윤미향이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윤미향 부친에 대한 인건비 7,500만 원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번 주말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안성쉼터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미향 개인을 둘러싸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 관련 부정회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개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엇박자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매우 날카로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윤미향이가 드러내고 있는데 이내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 겁니다. 앞서 윤미향은 지난 2012년 수원의 한 아파트를 2억 원을 주고 경매로 현금 구매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곽상도 의원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찰 아니겠습니까? 현금 2억 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느냐를 두고 의혹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는데요.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경매를 했다라고 해명했는데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곧바로 거짓말임이 들통이 난 겁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향이가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10개월 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바로 반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와 상당히 유사한 윤미향이의 해명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윤미향이가 딸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그 유학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윤미향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남편의 간첩 사건 관련 보상금을 받아서 유학 경비를 마련했다고 말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역시도 딸이 유학한 시점과 보상금을 받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의 기억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정의 예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내일 얘기를 쓰는 것이나 쓰는 것도 아닌데 미래에 있던 일을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정의 기억 연대의 기억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위안부 관련 활동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회에 입성까지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활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향은 지난 2012년 4월 경기 수원의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구매했다라면서 구매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직에 올라서게 된 것이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현찰 2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매로 아파트 산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부동산이 중간에 껴서 정보도 다양하고 한번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 상태를 보고 서로 아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지금 시가가 이런데 이 정도는 주셔야죠 하면서 서로 흥정도 하고 그러면서 아 언제 나가실 거예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보통 보면은 왜 제가 이쪽 집이 팔려야지 들어가고요. 뭐 대출을 받아야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경매는요 정보가 없고 그냥 그 경매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는 납입한 날짜에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날짜에. 돼요. 현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현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경매집이 상태가 보통 안 좋거든요.
당연히 뭐 보면은 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경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야말로 그 집을 제대로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다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추가 비용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윤미향이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윤미향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모금을 단체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이 때문에 혹시 그 돈을 모금한 것을 본인의 재산 형성에 사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시 이 윤미향은 25평 크기의 아파트를 2억 2,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현재 시세는 4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윤미향이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윤미향은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경매로 살기 위해, 그러니까 경매로 사기 위해서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았으며 당연히 경매는 현금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반박을 한 겁니다.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곽상도 의원이 밝히기를 윤미향이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윤미향이 경매로 낙찰받은 시기는 2012년 3월인데 살던 아파트를 매도한 시기는 2013년 1월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즉 10개월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등기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윤미향은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10개월이 지나서 살던 아파트를 판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한 경매로 아파트를 구매했을 당시에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야.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윤미향이가 빳빳한 현찰로 2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곽상도 의원의 지적대로 도대체 어떤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는데요. 윤미향이가 전에 살던 아파트의 대각 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경매를 해서 새로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윤미향이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곽상도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는데요. 윤미향이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기부금 모집 등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사용처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미향과 윤미향이 거청하고 이사장으로 지냈던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회계부정 의혹 등을 보면 곽상도 의원의 저러한 의혹 제기가 매우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하여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입속만 채웠다라고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미향과 민주당은 윤미향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반드시 내놔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듬자는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만 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진짜 한몫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직위까지 얻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가짜 친일 프레임에 이렇게 당하고도, 언론에서 이렇게 때리는데도 국민들 여전히 민주당 지지하고 있습니다. 친노 친문 좌파 세력을 지지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신의 한 수는요,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사실,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야 할 길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정말 중요하고요. 추천 버튼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금지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판매 18만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전녹용 전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전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전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전녹용 순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전녹용 순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전녹용 순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수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전녹용 순 30포 외에 6만원 상당의 금지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전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전녹용 금지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전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